나는 미국 월배당 ETF로 40대에 은퇴한다의 저자이신 최용민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처음 뵙겠습니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그룹에서 20년을 근무하고요. 올해 말로 드디어 퇴사하는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는 그 나는 미국 월배당 ETF로 40대에 은퇴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예. 근데 제가 주식 전문가는 절대 아니고요. 단지 2, 3년 전부터 미국 월배당 ETF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금씩 투자를 먼저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출연은 태어나서 처음인데요. 다소 미흡하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작가 소개란을 네. 보니까요. 네네. 그 미국 일리노이 공대를 나오셨어요. 아, 예, 예. 굉장히 세계적인 대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거기 해외 채용을 통해서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20년을 근무하셨다고요. 예. 그러면은 상당히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책에 보니까 예. 월급쟁이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아, 예. 아,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 뭐 연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봉이 높은 만큼 세금도 그만큼 많고요. 네. 그리고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개인연금 등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되게 적습니다. 네. 뭐 여러분도 뭐 이렇게 소득금액을 보면 되게 많은 받는 것 같지만 세금을 다 제외하면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령이 적고요. 자녀교육 시키기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사실 본인의 연봉이나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상대적입니다. 뭐 연봉 5천만 원 받는 분이나 연봉 뭐 2억 3억 받는 분이나 여쭤보면 다 살기가 다 빠듯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명백한 사실은 월급만 모아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이거든요. 사실 요즘 뭐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쇼핑하기 어려운 게 사실 현실입니다. 예. 뭐 저에게 뭐 누군가가 부자의 기준을 묻는다면 뭐 백화점 가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쇼핑하는 게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뭐 결혼 전에는 그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이것저것 좀 산 적도 있는데 결혼 후에는 뭐 백화점 간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백화점 물품이 너무 뭐 물건 같은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근데 백화점에도 예, 예, 뭐 명품 숍도 있지만 예. 그래도 좀 저렴하게 파는 것도 있는데 명품만을 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명품 샵도 있지만 명품 샵은 진짜 초 0.1% 부자가 돼야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뭐 옷을 팔던 뭐 그런 물품을 파는 곳조차도 비싼 것 같아요. 뭐 음식을 먹더라도 보통 제가 예, 일주일 전에 갔는데 뭐 돈가스 하나 시켜도 한 13,000원, 15,000원 뭐 기본 하니까 너무 비쌉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네. 그 자녀 교육은 네. 어떻게 시키세요? 왜냐면 일리노이 공대 좋은 대학 나오셨잖아요. 아 예예. 사교육도 좀 시키시나요? 아 이게 좀 뭐 말하면 긴데 네. 사실은 제가 주말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와이프가 그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경북 외간에서 그래서 제 딸도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골에서 과외비 같은 거 쏟아붓지 않고 그냥 편하게 좀 가르치면서 나중에는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예. 되게 전략적인 선택을 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와이프랑 애는 거주를 시골에서 하고 아, 저는 네. 부모님 서울 집에 얹혀 살면서 그 뭐 거주비를 아끼는 대신에 또 뭐 저는 뭐 다른 데 또 그 돈으로 ETF도 투자하고 네. 다른 서울 뭐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네. 그 주말 부부로 따로 사시는 거고 예, 예. 주말에 만나시는 거고 예, 예, 지금은 맞습니다. 이제 서울에 부모님 집에서 같이 예. 살면서 일하시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생활비가 상당히 절약되시겠네요. 예 부모님께서 뭐 하숙비를 내라고는 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네. 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그러셔서 그런가 네. 사실 작가님께서 네. 잠실 아파트에 네. 투자를 해놓으셨잖아요. 예, 예. 남들이 딱 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그 아파트에. 아 예 사실. 뭐 처음에 5, 6년 전에 전세를 끼고 잠실 아파트를 좀 영끌을 해서 샀습니다. 저 대출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시세 차익은 뭐 밝혀도 되나요? 엄청 나겠죠. 5, 6년 전에. 네, 5, 6년 전에 샀는데 한 10억 정도 차익이 났는데 그래도 그 10억은 제가 팔지 않는 이상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0억이 올랐어도 제가 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월세를 받지 않는 이상. 그 전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으니까 뭐 생활은 똑같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 ETF로 월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뭐 부동산이야 이제 시세 차익으로 나중에 올리면 되는 거고
월 현금흐름은 ETF로 하자. 네. 그렇게 해서 또 ETF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는 미국 월배당 ETF로 네네. 40대에 은퇴한다는 책까지 쓰시게 되신 거고. 아, 예, 맞습니다. 2, 3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오신 예, 거고요. 예. 아, 그럼 그 자세한 내용을 또 여쭙기로 하고 예, 예. 또 한 가지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쭙고 네. 싶은 게 책에 보니까 회사에 올인한 아버지의 초라한 노후라는 아.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이거 한번 내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은행 지점장만 10년 이상 하셨고요. 임원도 하셨습니다. 네. 뭐 그 시중은행의 유명한 뭐 대형은행인데요. 그런데도 뭐 지금 돈이 없으셔요. 사실 제가 어릴 적 기억을 따지면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 그 매일 회사에 야근하시고 뭐 회식하시고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올인하신 건데요. 예, 올인하셨죠. 그래서 뭐 주말에도 보시면 맨날 소파나 뭐 침대에서 누워서 잠만 자시고 그리고 회사에 이제 축성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뭐 돈도 어떻게 보면 좀 궁상 맞게 좀 이렇게 돈도 모으시고 아끼시고 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거의 70대 넘으셔서 노후가 이제 왔는데 노후가 좀 많이 불안하십니다. 재테크를 좀 못 하셨거든요. 제가 봐도.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임원이 돼도 돈을 많이 벌 수 없구나. 차라리 저는 회사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재테크 일찍 눈을 떠가지고 부자가 돼야겠다.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아니 금융권 임원이면 또 제가 알기로 연봉이 상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세금이나 이런 거 떼고 나니까 생각만 크지 않고 그러면은 아버님께서는 은퇴하실 때까지 다니신 건가요?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 사실 그 임원 되고 나셔서 좀 짧게 하셨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내 정치에서 또 밀리셔가지고 일찍 나오셨고 그 이후에는 뭐 간간이 뭐 아시는 분 뭐 회사에서 좀 일해주시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보시니까 예. 아 이게 급여 생활자로는 한계가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된 거고 재테크에 눈을 떴는데 네. 뜨자 거의 뭐 이제는 은퇴를 앞두시고 계신 거잖아요. 예. 몇 달 남았습니다. 몇 달 남으신 예. 거잖아요. 그 회사도 다 알고 있어요. 예 회사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방송 나갈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괜찮으신가요? 책을 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러시군요. 네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네.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셨고, 예. 현금 흐름을 위해서 이제 미국 월배당 ETF에 투자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은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동산도 투자하고 계시고, 예. 그 외에도 사실 투자 방법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왜 미국 월배당 ETF에 꽂히신 걸까요? 사실 뭐 퇴사하려면은 그 재직하고 있을 때 월급만큼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대체 수단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가도 있고 뭐 다가구 주택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상가 다가구 주택은 월세가 좀 받을 수 있, 월세를 좀 받지만 투자금도 뭐 많이 들고 뭐 임차인 관리 등 뭐 스트레스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외했고요. 국내 주식 뭐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변동성이 너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크고 또 뭐 시세가 설사 오르더라도 뭐 매도하지 않는 이상 제 주머니 속으로 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팔지 않는 이상. 예. 그런데 월배당 ETF는 뭐 매월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금이 들어와서 ETF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이 없었고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성과, 배당금이 바로 나타나니까 뭐 지치지 않고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배당금 때문에 뭐 재미도 있고 그래서 투자를 계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그림 이제 주가 변동 그래프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개별 주식이라면 이제 처음 가격에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뭐 6개월 후에 매도하는 시점에 처음 가격과 같다면 내가 버는 돈은 뭐 그냥 영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테슬라가 뭐 그 뭐 2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1월에 200달러였는데 뭐 300달러 됐다가 100달러 됐다가 뭐 500달러 됐다가 100달러 됐다가 결국은 200달러 되면 그냥 차액은 영원이잖아요. 예, 예, 팔아도. 그렇지만 월배당 ETF였다면 뭐 주식이 오르덩 내리던 1월부터 6월까지 6번 배당금을 받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월배당 ETF가 훨씬 좀 효과적이고 탁월한 뭐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네네. 주가에 이렇게 변동에 상관없이 계속 현금이 들어오니까 예, 예. 가만히 있어도 뭐 주식 등락에 상관없이 뭐 매월 내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까요. 다른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오르건 올랐다가 다시 내리면 또 손해고 다시 뭐 본전이면은 어쨌든 제가 받는 돈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책에 보니까 네네. 상가 공부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상가에 비해서도 미국 월배당 ETF가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뭐 월급의 대체 수단으로 처음에는 상가, 그중에서도 아파트 상가가 제일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잠실이나 뭐 이런 아파트 상가 둘러보고 했는데 월세 수익률이 뭐 서울 또 강남권이면 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럼 뭐 저축은행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이제 투자 경향도 또 높고요. 사실 상가는 최근에 공실 위험이 높습니다, 많이. 예. 그래서 뭐 또 대출 받아서 보통 상가 같은 경우 50% 이상 끼고 대출을 사는데, 그 상가를 사는데, 그리고 뭐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내리겠지만 고금리가 지속되면 오히려 대출금 갚고 하면 마이너스 수익이거든요. 아, 관리해야 되고.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한 뭐 요즘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바로 오잖아요. 굳이 뭐 상가에 가서 뭐 물품을 사고 슈퍼마켓 갈 필요가 없죠. 내일 아침에 바로 오는데. 거기다가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처럼 온라인 뭐 글로벌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또 진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목 좋은 1층 상가도 번화한 곳도 다 지금 공실 사태거든요. 그래서 상가는 좀 리스크가 좀 커 보였고, 그래서 저는 그 ETF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사람 스트레스 받는 걸 좀 싫어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저희 누나도 뭐 다가구주택도 하고 있고 저희 선배 형도 그 상가를 하고 있는데요. 임차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월세도 연체되고 뭐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좀 되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는 그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상사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뭐 사람 대하면서 뭐 고객 상대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아, 이제는 사람 스트레스는 좀 없고 싶다. 그래서 미국 월배당 ETF를 시작했고, 어쨌든 ETF도 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그 내리면은 뭐 제가 감당하면 되는 거고요. 뭐 사람 스트레스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상가보다는 월배당 ETF가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시작했습니다. 예. 현금 흐름에 좀 중심을 둔다면. 네네. 어,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책에 보니까 이게 7천만 원으로 네네. 월 200만 원까지 네네. 현금 흐름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고. 예. 그러면 이게 연 30% 이상이잖아요. 네네, 정말 초고배당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진짜? 네, 가능합니다. 아. 예. 근데 뭐 가능한 대신에 뭐 리스크도 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네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 책에도 공개한 내용인데 총 다섯 개의 종목을 계속 투자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뭐 넣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고요. 첫째로 이제 MVDY라는 ETF 28% 정도, 그 다음에 JPQ 26%, 그리고 QILD 한 21% 정도, 그리고 JP가 17%, 코니가 7% 해서 다섯 개 종목 운영 중이고요. 그 시가배당률은 38% 정도로 되고 배당금은 평균 한 210만 원 정도 와. 받고 있습니다. 예.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6.53%로 돼 있는데요. 사실 수익률은 6.3% 마이너스지만 뭐 말씀 계속 드렸듯이 저의 투자 목적은 뭐 주가 시세 차익이 아니고 당장 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월 받는 따박따박 받는 월 배당금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저는 상관 안 하고 어차피 뭐 앞으로 장기간 매도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전혀 뭐 멘탈에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배당금의 종목별 비중으로 MVDY에서 70% 배당금의 70%가 나오고 있고 코니에서 16% 그리고 JPQ에서 5% 뭐 QILD에서 5% JP에서 2.7%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정리하면 배당률이 높은 MVDY랑 코니에서 배당금의 86%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배당주에서 배당금이 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게 있군요. 초고배당주. 저게 실제로 사람들이 부르는 게 초고배당주라고 부르는 건가요? 뭐 딱히 말할 이렇게 용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배당금이 한 10% 넘으면 고배당주라고 생각하고요. 뭐 30% 넘으면 초고배당이라고 생각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네. 이런 그 높은 배당금이 뭐 매월 동일하게 정확하게 뭐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배당금이 월마다 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또 특히 초고배당인 뭐 MVDY나 코니는 변동성이 이제 좀 커서 매월 받는 배당률이 조금 뭐 변동이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변동성이 큰 만큼 리스크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률이 높은 만큼. 예. 그러면 이게 계좌를 보니까 네네.
지금 이제 6,700만 원 정도가 있는 거고 평가손익 4,700 정도. 예,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뭐 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7,100만 원 정도 있는 건데 4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 거죠. 수익률을, 예, 주가 수익률. 근데 배당금을 월 210만 원씩 받고 있는 거죠. 예. 야,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지금 배당률이 지금 엄청난데 네네. 이게 만약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언제 이게 좀 시가 배당률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 예. 사실 뭐 MVDY를 보면 그 기초자산이 MVDY의 그 뭐 콜옵션, 풀옵션을 매도하면서 거래하는 콜옵션 프리미엄으로 배당금을 높은 배당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몇 주 전만 해도 뭐 몇 달 전만 해도 MVDY가 등락폭이 뭐 7%도 상승했고 뭐 8%도 상승했었어요. 요즘은 한 2% 3%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게 뭐 7% 8% 상승하면 그 변동성이 큰 만큼 콜옵션 프리미엄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럼 다른 투자자들이 그 콜옵션 프리미엄을 비싸게 사거든요. 그러면은 높은 배당금을 저희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거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하거나 뭐 콜 옵션 프리미엄 이런 가격이 이제 주가 변동이 낮아지니까 그 콜 옵션 프리미엄 가격이 줄어들면 그만큼 배당금도 좀 줄거든요.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엔비디아의 ETF가 배당금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주식이 좀 많이 상승을 하면 아무래도 많이 바꿀 테고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만큼 또 같이 비슷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MVDY 그 원 기초자산이 엔비디아 주식과 어떻게 보면 맥락을 좀 같이 하게 됩니다. 와,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테슬라도 비슷하게 이론이 있나요? 예, 테슬라 추종하는 같은 ETF MVDY 같은 게 있는데 테슬리라고 합니다. TSLY 테슬리 그 서학개미들도 많이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근데 테슬리는 등락폭이 워낙 커가지고 아시겠지만 뭐 CEO 리스크도 좀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더 좀 많이 커서 제가 보기에는 뭐 코니도 있고 코니는 코인베이스 그 개별 주식을 그 벤치마킹해서 따라가고 하거든요. 코니도 좀 등락폭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코니, 테슬리 그리고 MVDY 중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MVDY가 그나마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 책에도 MVDY를 좀 소개해줬고요. 그나마 안정적입니다. MVDY가 예. 좀 안정적으로 또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초고배당주도 여러 개가 있는데 예, 예, 그중에 필터링을 해야 되네요. 예. 그걸 지금 약간 설명해 주셨는데 예, 예. 그 초고배당 ETF 찾는 핵심 비결 예, 몇 가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고배당 ETF를 어디서 대체 찾느냐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제 책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블로그로 dividend.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ETF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의 뭐 배당률도 나와 있고 그 ETF 가격, 뭐 운용사, 뭐 여러 가지 뭐 수익률 이런 게 같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dividend.com이라고 거기 가시면 뭐 시가총액 순위별로 1위부터 뭐 300위까지 시가 배당률 1위부터 뭐 300위까지 자세히 그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 왔는데 시가 배당률이 가장 높은 것은 FIAT라는 그 피아트라는 ETF고요. 현재 시가 배당률이 연 115% 정도. 115요? 네. 와. 근데 그게 말씀드렸듯이 월마다 저번 달에는 115%가 될 수 있고요. 요번 달에는 뭐 100%, 90%가 될 수 있고 와. 좀 변동성이 클 겁니다. 예. 네.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뭐 지인분들은 아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사기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그 이 dividend.com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미국에서 그 운영하는 사이트, 예, 신뢰받는 사이트입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MVDY, 엔비디아를 기본 자산으로 해서 네네. 옵션을 쓰는 요거는 네. 그나마 조금 리스크 대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지금 제가 오늘 또 보고 왔는데 MVDY의 현재 시가배당률이 68%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높은 만큼 리스크도 좀 있을 테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높은 만큼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10% 이하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까 배당주도 이런 전술을 쓸 수 있군요. 예, 맞습니다. 이건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괜찮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래도 뭐 리스크가 그래도 있으니까 거기 배당률은 높은 대신에 그래서 금액을 좀 적게 투자하면은 리스크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3억을 투자하고 뭐 5% 7% 배당률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저처럼 뭐 30% 배당률로 하는 대신에 7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러면 뭐 배당금은 비슷한데 그러면 투자금액을 낮추는 대신에 배당률 높은 대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금액이 적은 만큼 뭐 좀 손실이 나더라도 그만큼 손실도 좀 적잖아요. 물도 탈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뭐 ETF니까 뭐 주식만큼
물투기 가능합니다. 물투기. 아니 이게 진짜 제가 네네. 물론 7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인데 네. 7천에서 뭐 200이 아니라 네. 105, 한 50만 네. 나온다 해도 그냥 3,500을 넣고 100만 원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본인의 그 자산 규모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나 200도 불만족이다 하면 7천만 원을 더해서 1억 4천을 넣어서 400만 원 넣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배당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그만큼 크니까 뭐 포트폴리오에 조금만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하기로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가정에서 진짜 네. 1, 200만 늘어도 상당한 소득이로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한 월 150 정도로 세팅을 해서 네네. 뭐 3천이 됐든 4천이 됐든 그렇게 세팅을 하고 얘가 만약에 폭락을 해서 떨어지면 네. 그만큼 또 물을 타면 되잖아요. 그 물타기라는 용어가 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예. 추가적으로 그렇게 한 받은 다음에 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조금씩 더 넣으면 그래도 또 이게 ETF 가격이 또 오를 테고 제가 그냥 신념은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해 할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장기적으로 봐도 떨어지진 않을 거다. 네. 예. 그리고 뭐 설마 떨어지더라도 배당금을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훨씬 수익 그 총 수익률은 높을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그게 딱 보니까 1억 미만이야. 들어간 돈이 예. 예를 들어 좀 추가로 넣었을 때도 그러면 괜찮겠는데요? 상당 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상가 투자보다 훨씬 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고 7천만 원 투자하고 뭐 한 2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좋죠. 예.